진짜지. 이거는 이거 진짜지.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맛있겠다. 내 불안하고 또 불안하죠. 사실은 아무 일도 이거 진짜지.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야, 이건... 여보, 파채 주세요. 야, 이건... 여보, 파채 주세요. 야, 이건... 여보, 파채 주세요. 어머, 이거가 갑자기. 여보, 요 콧소리가 살짝. 제가 원래 이걸 고치는데요, 저는? 저는 콧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콧소리 고치는데 저는요? 여보, 파채 좀 주세요. 여기 요 말. 어, 원래 저를 시켜보세요. 많이 원래 그러지. 진짜 장난 아니다. 일단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아. 우와.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네. 어, 한 입에 안 들어가네. 파채에다 같이 먹는 거구나. 단무지 이런 거는. 너무 끝나서 잘 먹는다. 이거 먹으면 함께 제대로다. 이거 김밥 자체가. 난 좀 놀라운 게 육전을 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잘 붙일 수 있다는 게 좀 놀랐고 이게 퍽퍽하면 목이 안 넘어가는데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아까 원래 육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근데 고추김밥도 맛있다. 이거 고추향이 진짜 좋아. 근데 안 먹어봤어 아직. 먹어봐야지 고추김밥. 고추향이 너무 좋아. 왜요? 청양고추인가 봐. 매콤해. 언니 매워요? 안 매워요. 안 매워. 맛있어. 야 이거 근데 진짜 맛있는데? 오빠 맛 평가 좀 해요. 어? 평가 평가. How is it? 야 근데 진짜 맛있다.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하지 마. 네. 하나도 안 느끼하고. 파채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퍽퍽하지도 않고. 응. 어떤 게 고기인 거야? 근데 국물이 없는 게 아쉬워. 계란국 같은. 아 계란국은 아니고 이거 계란찜인데 계란국을 좀 만들지. 약간 된장. 포장을 해가는 데니까. 그렇지 여기서 잘 안 드실 거야. 안 드시니까 뭐 이럴. 아니요. 아무리 이게 테이크투고이라도 우리한테 국물이라도 뭔가 이런 조그만 것들. 그렇지. 그거 무조건 있을 거야. 사이드 디쉬가 없는 거지. 포장? 아니 그리고 이 파채랑 먹으면 맛있다는 거를 발견한 것도 신기해. 맞아. 찰떡궁합이야 아주. 이 파채는 사온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느낌이 산 느낌이. 네, 산 느낌이에요 왠지. 파채는 만들기 쉬워요. 초고추장 좀 해가지고. 아 잘 만드세요? 하면 되죠. 식초 좀 넣고. 오 얘 약간 시비고는 스타일. 시비고는 스타일. 아 내가 왜? 아니 잘 만드냐고 물어보고. 제시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야. 어머.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어? 아 근데 아까 오프닝 때 자기 용선이 되게 진하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라 그랬지. 놀랬대. 지금 놀랐어 지금 제시가. 많이 놀랐네. 어,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 그래도 아니야. 이게 아니면은 이것도 여기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가짜라면 너무 똑똑하신데. 자 힌트. 힌트. 오. 사장님 가게 리뷰예요. 역시 그냥저냥 맛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깔끔하게 맛있었어요. 맛집 인정합니다. 탕탕.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김치도 맛나고. 김밥집이 아니잖아요. 이 리뷰는 진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 김치 옛날 얘긴가? 옛날에 라면도 하고 그랬을 때 얘긴가? 오케이 알겠어요. 91년도에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이네. 사장님 맞으신가? 맞으신 거죠? 사장... 이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하신데? 어? 아까 여보? 여보를 찾아라. 여보! 여보! 아, 나 왜 아까 제대로 보지 못했지?
가족 사진을 봤거든요, 힌트로. 사진 속에서 백발이셨어요. 91년도 사진. 남편께서? 네, 남편분께서. 아니, 요즘에 헤어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난 진짜 헤어스트다. 미주랑 결론을 내린 건 정말 그냥 이렇게 쓰신 거다라는. 용선이는 어때? 저는. 나는 많이 먹어. 나는 많이 먹어봤다. 용선이. 아니, sorry. It's okay. Sorry. 저는 사장님의 남편분이 너무 어색했어요. 어색하긴 하죠. 여보 파채 좀 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딱 보이니까 나는 보였어요. 신경 쓰고 내가 보진 않아. 오빠 신경 쓰지 마요. 오빠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빨리 가자 우리.